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도 뭐야? 직장인들이 많이 가시는구나. 여기는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세요? 메뉴. 네. 저희 납작 짜장 하나랑요. 납작? 네. 네, 그다음에 로제 짬뽕. 로제 짬뽕? 네. 짬뽕 로제가 나왔어요. 별로 같은데? 대짜 하나랑요. 그다음에 중화 고기 튀김. 네. 저 이거 좀 여쭤봐도 돼요? 저희 여기는 짜장하고 짬뽕하고 어떻게 더 잘 나가요? 저희는 사실 짜장이 조금 더 잘 나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 몇 그릇 정도 가나요? 그거는 사실 명확해. 그치. 근데 여기 특이하게 로제 짬뽕이 있는데 네.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잘 나가나요? 왜 개발하게 된 거예요? 개발한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준비해도 돼. 아우, 센스 있다. 쑥 빠지네. 네. 와우. 와우.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고기튀김 대사이즈로 준비해드릴게요. 아까 양념이 돼 있네요. 네, 생수육에서 소스가 빠지고 소금과 후추로 좀 더 맛있게 간을 해서. 소스 뿌려 먹는 게 아니군요. 마늘 탕수육은 저희가 이제 꿔바로우랑 같은 소스에 저희 주방장님이 직접 만든 특제 마늘 간장 소스로 해서 인기가 현재 많은 음식입니다. 한번 잘라서 드셔보시면 맛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납작 짜장 메뉴입니다. 납작 짜장. 아, 쟁반 짜장. 납작 짜장은 뭐야? 아, 넓적한 면. 그래서 납작 짜장. 아, 넓적 면이구나. 그러니까 면 위에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파스타 같다. 네. 여기는 좀 싸다. 가격만 보여. 왜냐면 다 추성훈 형은 못 먹는 것들이니까. 돈이 없어서. 다음으로 로제 짬뽕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니, 난 로제 짬뽕은 좀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깨세요. 감사합니다. 짜장 먼저 먹어보자. 네. 네. 아니, 비벼서 줘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비벼서 줘야지. 알겠습니다. 중전마마네, 중전마마. 오, 면이 신기했는데. 납작면이구나. 납작면이면은 소스를 더 많이 먹죠. 아, 맛있겠다.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되게 신기하네요. 파스타면 같아요. 되게 매력있어. 일반 짜장보다는 조금 더 달아. 면 자체가 납작이랬잖아. 근데 여기 면 지금 색깔 보니까 면파워가 들어가지고 색깔이 노랗거든. 근데 면파워를 쓰는 이유는 잘 풀지가 않아. 그리고 엄청 탱탱해. 양파를 오래 볶아가지고 나는 그 야채의 단맛이 되게 진해. 천연 단맛. 춘장을 직접 볶은 느낌이 나는 게 그 춘장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올라와. 50년 전통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노래 짬뽕 먹어보자. MZ들이 되게 핫하다는 짬뽕. 퓨전이다, 퓨전. 오, 맛있겠다. 여긴 그래도 짬뽕이라가지고 해산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그지? 맛은 있어. 어우, 꽉 찼네, 저기도. 근데 요즘 MZ 친구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MZ 친구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니, 요즘 MZ 친구들이 이런 맛을 선호하나? 완전. 아까 나도 약간 나도 정재선 셰프님이랑 비슷한 게 요즘 저 로제 뭐 떡볶이 무슨 로제 부대찌개 와 정말 나랑 안 맞더라고. 안 맞아. 근데 정말 저는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님 짬뽕이 정말 짬뽕다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토마토 소스를 써. 오, 나 안 맞더라고. 우리 옛 세대는 그래요. 옛 세. 로제라고 해서 모든 요리를 로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왜 억지로 껴맞히는 느낌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맵지도 않고 좀 약간 안 매우려면 백짬뽕 먹으면 되잖아. 저 요새는 로제 이용해서 퓨전 음식도 많이 나오니까 유행이에요. 이런 것도 다 로제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 시계니까? 마늘 탕수육. 마늘. 네, 무조건 맛있겠다. 찹쌀. 네, 반죽 봐봐. 우와. 찹쌀? 응. 찹쌀. 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제대로인데?
마늘을 그렇게 거부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적당하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진짜 맛있으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늘 향이 감칠맛이 엄청. 오, 마늘 향 너무 지금 나고 있어. 이거나 마늘 최고. 아. 와, 온다, 온다. 고기의 두께와 반죽의 두께가 거의 1:1이야. 소스 자체가 좀 약간 신맛이 좀 덜해가지고 간장이랑 마늘이랑 좀 향이 잘 어울려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길만하다. 있을만해.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보자. 아유. 고기튀김. 저 맛 궁금해. 저건 어떨? 막내가 좀 움직이지 좀. 그렇지. 센스가 없네. 덜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테이블 자체가 막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서 돌리라고. 아, 아 이렇게 맨다는 거잖아. 아니, 먹고 싶은데. 막내가 돌리라는 내 안으로 그... 돌아버리겠구나.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움직여야지. 와, 보통 고기를 먼저 얹지 않나? 아, 고추를 먼저 얹네. 네, 자기 손으로 하든가. 청양고추 넣으신 것 같아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적당하게 느끼하지 않아, 이 매운맛 때문에. 튀김 50도 얇아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은 있어. 이게 연골이야. 저분은 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이제 정해볼까? 또 먹으러 가? 에이, 거짓말. 너무 예쁜데? 화려하지 않습니까? 신경 썼네? 우와! 여기는 고급 라인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즐기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갔습니다. 비싼 것도 마음껏 시킬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그쪽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메뉴 판 볼까? 메뉴 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오, 사진 되게 예쁘다. 되게 맛있겠는데. 설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도 중요하지. 그래야 손님들이 알지. 손님, 제가 한번 추천한 거를 이제 시켜볼까요? 그래, 한번 시켜봐. 따라보겠습니다. 랍스터 스파이시 누들 하나, 트러플 스테이크 누들 하나. 우와. 이게 짜장면이에요? 네. 이게 짜장면이나 인식을 하면 너무 싸게 느껴지니까 저렇게 메뉴 매운 바꿔가지고. 그런 하나 방법이네요. 그건. 맞아요. 스테이크도 올라가고 트러플도 올라가니까. 맞아, 맞아. 카펠리니 중화냉면 하나랑 그다음에 광동식 스모크 목살 바비큐 하나, 머러잉 정가복 하나. 네. 아, 정가복은 먹어야지.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페이지 하나만 시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주세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냄새 미쳤는데요? 트러플이. 아, 면이 살짝 납작하다. 같이 이렇게. 스테이크 많이 들어가네. 우와, 되게 촘촘해. 스테이크 봐. 우와, 계란. 저 정도면 이 정도. 와, 어떻게 중식이 저래? 우와. 랍스터 스파이시 루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랍스터. 짬뽕에 랍스터가 들어갔네. 아니, 비쌀 수밖에 없네, 지금 식재료가. 아이고. 한 마리가 들어가요? 와, 이거 랍스터 보시죠. 우와. 랍스터 보이십니까? 와, 나 식재료가 더 많아서 우와, 비주얼로 이제 압도적이긴 하다. 짬뽕을 스파이시 누들이라고 표현했네. 머랭 정가복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술 같아. 온 가족이 모여 복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해. 어? 네. 그래도 다양한 귀한 재료들을 많이 넣어서 정해진 게 없어. 육류도 들어가, 해산물도 들어가, 생선도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뽑는 게 정가복이야. 근데 보통 저렇게 머랭같이 흰자를 쳐가지고 얹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여기는 조금 비주얼에 신경 써가지고 구름처럼,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아, 전 중국 음식 요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정화복이거든요. 우리 추로스는 한 번도 못 먹어요. 의뢰인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내 때문에.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제가 정화복.
복잡한 관계네. 카펠리니 중화냉면입니다. 아, 좋다. 오,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식재료 자체가 틀리긴 하다. 이거 뭔지 알아? 중식에 많이 쓰는 가진나물이라 그래. 종합품 냄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광동시 목살 바베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향을 또 가도 없군요. 와, 오, 이렇게 돌리면서. 와.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아우, 맛있겠네. 아, 딱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냥. 아, 배고프네. 여기 진짜 제대로 공부가 되겠는데요? 야빈님 병아리 콘 소스, 갈릭 소스 같이 곁들여서 싸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긴 약간 편견을 깬 요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짜장짬뽕이 지금 다 세 번을 보셨는데 다 달라요, 느낌이. 배려를 하고 나눠 먹자. 너무 많이 가져왔다. 저건 좀 너무 눈치가 없으시다. 아까 남은 거를 다 먹는 거는 사실 상관없었는데. 그치, 이거는 첫 술인데. 아, 근데, 어우. 와. 잘 드신다. 넌 그냥 먹고 싶어서 여기 온 거지? 진짜 먹기 위해서 온 사람 같아. 이거 매번 욕하면서 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시켜야 돼가지고요.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맛있어요? 좀 앞집은 이제 전통을 좀 추구하는 그런 맛이라면 이거는 좀 댐지들 사이에서는 맛있어 할 것 같은 짜장면인 것 같습니다. 단맛도 강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짬뽕 먹어보자. 와, 해산물 되게 풍부하다. 해산물 종류 여기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감자, 소라, 새우, 가재. 나 면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 잘 먹는데 진짜. 또 고춧가루로 볶는 느낌이 아니라 고추기름에서 뭔가 깔끔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이게 먹으면 더 느껴지네. 정 셰프님 혼자 요리를 분석하고 있네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먹고만. 너무 먹기만 하네요, 그게. 네. 아무도 이걸 뒤집어보진 않네. 와. 얘는 원래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 푸딩 같다. 그렇지. 백목이에요? 아니, 해파리 발 같은데? 해파리 발이 있어. 아, 게살도 들어가 있네. 비싼 거 팔라. 이렇게 먹으면 와, 돈도 안 아깝고. 요리 먹은 맛 나겠네. 근데 전복 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이거 제일 기대돼. 저거 맛있겠다. 이게 일단 수육과의 훈제향이 되게 강하다. 향을 좀 넣어. 대박. 이렇게 하는구나. 담백하면서 훈제향이 강해가지고 거북어 옷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런 거 응용해도 좋겠다. 양식에서도 그냥 배추나 엔다이브 그냥 살짝 데치고 그냥 불에다 구워버리거든요. 단맛이 많이 나니까 그렇다면은. 요즘 배추 스테이크 뭐 양배추 스테이크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자, 이제 여름 메뉴 냉면 한번 먹어볼까? 네. 아, 냉면. 이거 기대가 되네. 아, 냉면 너무 좋아해. 와. 진짜 아니, 진짜 먹고 나서 남은 왜 쳐다보는 거야? 약 올리는 건가? 이제 양식 면을 써가지고 이제 불지도 않고 그냥 이 차갑게 먹어도 거부감이 하나도 없다. 두껍지 않으니까. 대단하다. 잘 드신다.
짠. 아, 손이 좀 너무 이쁘다.